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가슴 수술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을 불법 시술을 해가지고, 아니, 뭐죠? 안에 넣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보형물? 보형물을 실리콘, 공업용 실리콘을 내갖고 그게 터져가지고 긁어내는데 엄청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고 뉴스에 안 보도가 돼서 그렇지 불법으로 많아요. 싸구려. 과거에 쓰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부터 이제 한 20년 전 뭐 그 이전에 쓰던 보형물은 실제로 터지면 우리 그 혈관을 타고 돌아서 그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든지 이게 걸릴 확률이 높다 해서 그 미국 FDA에서 금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쓰는 어떤 보형물이라든지 그런 시술을 했다고 해서 더 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또 하나는 왜 지나친 압력을 가하면 이게 터진다? 예, 터진다는 얘기. 일설에 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내용은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죠. 약 수십 톤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도 터지지 않는다. 그래요. 가슴 수술하면 아이를 낳았을 때 모유수유. 아, 그렇겠네. 못한다. 아. 유선 조직 바로 밑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그 압력에 의해서 실제로 모유수유가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이게 대개 이제 대흉근이라고 가슴 근육 바로 밑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유선 조직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특별하게 그 문제만 없다면은 모유수유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